이번에는 팔자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로프를 길게 반으로 겹치도록 만듭니다. 됐죠? 원을 만듭니다. 원을 만들었죠? 원고를 만들었죠? 한 바퀴를 돌려줍니다. 틈 사이로 잡아당겨주면 팔자고리법이 되겠습니다. 팔자처럼 생겼죠? 한번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반으로 접었죠? 원고리를 만들어 줍니다. 고리 만들었죠? 한번 감았습니다. 뒤에서 원을 통과해서 뒤에서 잡아 당겨 줍니다. 살짝 풀어보면 모양이 팔자처럼 생겼죠? 팔자. 팔자 매듭법이었습니다. 한번더 설명해 보면, 원고리를 만들었습니다. 고리 만들었죠? 한 바퀴 회전을 해서 뒤에서 이 고리를 통과해 줍니다. 당겨주면 팔자고리법이 되겠습니다. 등반 시 중간자가 안전벨트 고리에 카라비나를 끼워 로프를 연결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